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20년 10월 17일 시행되었던 제3회 기출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꾸준히 하고 계시죠? 꾸준히 하시면 꼭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문제 1번, 다음 용어로 설명하시오. 스머징, 도달거리, 그 다음 강화거리, 그 다음에 등맞자의 손실법, 등합법을 설명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문제는 2014년 이해 1번 동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2014년 이해 1번 동일한 문제라 그 강의로 대신하겠습니다. 등맞자의 손실법은 뭐 등합법이라고도 하고 종합법이라도 합니다. 1번 문제, 첫 번째, 스머징 보겠습니다. 스머징. 스머징이라는 것은 이제 영어 단어를 생각하시면 쉽게 알수 있는데 이쪽으로 좀 펴주세요. 스머징, SMUDGING죠? 스머징, 그죠? 여기 스머지라는 게 SMUDGE, 스머지죠? 이 스머지가 더럽다는 뜻이죠. 더러움, 뭐, 더러움, 그죠? 더러움, 또 뭐, 얼룩, 우리가 얘기하는 얼룩, 뭐, 때, 뭐, 손에 때가 묻는다, 때. 이 스머지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스머징에 대해서 써라 하면, 이 단어를 먼저 생각하시면, 어느 정도, 50% 정도는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 스머징이라는 것은, 우리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취출구, 말하자면 우리가 디퓨저라고 하는 취출구 그 주위에 천정면에 붙는 더러운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걸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취출구 바깥쪽 천정면에 먼지가 달라붙어 시커멓게 뜨는 현상 또는 먼지가 달라붙어 더러워지는 현상, 이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답이에요. 취출구 바깥쪽에 천정면에 더러워지는 현상,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시출구 바깥쪽 천정면에 먼지가 달라붙어 더러워지는 현상 또는 시커멓게 되는 현상, 그겁니다.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천정면이 이렇게 쭉 있어요. 여기에 이제 시출구가 이렇게 붙겠죠. 그렇죠? 우리가 얘기하는 디퓨저입니다. 디퓨저. 디퓨저가 붙으면 디퓨저에 이렇게 날개가 있겠죠. 날개가. 그러니 여기서 이제 공기가 나오면 이렇게 바람이 나가겠죠, 그죠? 근데 이 바람이 나가면서 이 실내 공기 중에 일부가 유인됩니다. 유인이 돼, 이렇게,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실내 공기가 이렇게 유인이 돼, 이렇게. 유인이 되면 이 취출구의 바깥쪽 이 부분, 이 바깥쪽 면에 실내 공기가, 이 바깥쪽 면에 여기서 들어온 실내 공기는 뭡니까? 신선 외기는 공조기를 통해서 필터를 통해서 먼지들이 제거돼서 들어오는데 실내 공기는 더러워져 있는 상태죠. 그 더러워져 있는 상태에 공기가 가서 먼지 등이 이 바깥쪽, 시출구 바깥쪽 천정면에 달라붙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달라붙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더러워지는 현상, 이것이 스머징입니다. 또는 시커멓게 되는 현상. 여러분이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에 천정면에 디퓨저 주위를 보시면 이런 현상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취출구 기류에서 나와 있는 공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 공기가 나올 때 실내 공기가 유인되면서 그 더러운 먼지 등이 취출구 바깥쪽 천정면에 달라붙어 시커멓게 되는 현상, 더러워지는 현상이 스머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여러분 외워주세요. 취출구 바깥쪽 천정면에 먼지가 달라붙어 더러워지는 현상. 취출구 바깥쪽 천정면에, 취출구 바깥쪽 천정면에 먼지가 달라붙어 더러워지는 현상. 그 먼지는 무슨 먼지냐 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취출구 바깥쪽 천정면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취출구가 더러워지는 게 아니에요. 시출구 바깥쪽 천정면이 더러워지는 현상, 먼지가 달라붙어 더러워지는 현상. 그런데 먼지가 왜 달라붙냐? 실내 공기가 유인되면서
실내 공기 먼지가 거기에 달랐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밑에는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도달거리가 나오네요. 도달거리. 이제 이건 지워도 되겠죠? 도달거리. 도달거리 스로우라고 됐잖아요. 스로우는 던진다는 뜻이잖아요. 도달거리. 아, 근데 왜 영어로 스로우라고 됐을까? 스로우 던진다. 그 뜻으로 되어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면, 무언가가, 이게 던져져서 어디에 도달하는 거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치출구에서, 수평 치출구로 보면, 치출구가 이렇게 있어요. 이 치출구에서 공기가, 치출이죠. 그죠? 치출이 됩니다. 그러면 쭉 나가서, 이게 치출이 되는 거면, 공기가 치출이 되면, 이게 이제, 이렇게 되겠죠? 중심선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예. 네. 이 중심선의 속도, 풍속. 이 풍속이 0.25m/s. 0.25m/s. 0.25m/s 뒤는 저 지점까지의 거리. 이 거리. 요 거리, 요 거리를 도달거리라고 한다. 도달거리라고 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강화거리. 강화거리는 지금 이 추출되는 공기가 온도가 실내 공기보다 온도가 낮아요. 이게 여기 실내잖아요. 이게 실내. 실내인데 이 실내 공기보다 여기서 추출되는 이 공기의 온도가 낮아요. 그래서 추출 공기 온도가 추출공기 온도가 실내공기 온도보다 낮을 때 이 기류는 가면서 어떻게 돼요? 하강하게 됩니다. 강화하게 돼요. 내려가게 돼요. 그랬을 때 이 내려간 거리, 이것을 강화거리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평에서 자 거리 보면 요 중심까지의 거리, 요 거리 요 거리를 강화 거리라고 한다. 이 됩니다. 자, 이것까지가 이제, 여러분이, 문제에다가, 답을 쓸 때, 이렇게까지만 쓰면 됩니다. 이렇게까지만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도달거리를 얘기할 때, 도달거리를 할 때, 또, 수직도 있을 수 있잖아요. 위에서 내려오는, 기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것도, 요 풍속이 0.25m/s 되는 지점까지의 거리. 이것이 도달거리입니다. 도달거리. 그러니까 도달거리는 이제 우리가 개념적으로 보면 이것은 뭐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이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언제 문제가 되냐면 겨울에 난방할 때 난방할 때 뜨거운 공기를 위에서 선장에서 내려보내면 이것이 다시 뒤로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가죠 또. 그래서 천정 면 위에는 뜨거운 공기가 그 다음에 밑에는 아직 뜨거운 공기가 내려오지 않아서 사람이 거주역에는 영향을 못 미치는 그런 경향도 있거든요. 그때 생각하면 이것도 도달거리를 생각해야 되겠죠. 자, 그 얘기고요. 그러니까 도달거리는 수평으로도 0.25m/s가 되는 지점까지의 거리, 수직으로도 0.25m/s가 되는 거리, 그게 이제 도달거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강화거리는 기온이, 실내 온도보다, 추출 공기 온도가 실내 공기 온도보다 낮을 때는 강화거리가 생기는데, 그것도 0.25m/s가 되는 점까지의 속도에서, 중심선에서 강화된, 내려간 거리가 강화거리입니다. 그래서 책에 잘 표시되어 있는데, 강화거리 읽어보면, 추출 공기 온도가 실내 공기 온도보다 낮을 때, 도달 거리에 도달하는 동안에 일어나는 기류의 강화거리. 됐습니다. 하나 더. 지금 이 강화거리를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이것은 문제는 아닙니다만, 알아두실 게, 또, 이 공기가, 공기 온도가, 실내 공기 온도보다 더 높은 기류가 추출될 때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식, 그림 좀 그런데.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것도 0.25m/s입니다. 중심선 마지막 중심선이 여기까지 이 높이 있잖아요. 올라간 높이. 이것을 상승거리라고 해요. 상승거리. 상승거리. 시험에는 지금 강하거리를 구하라고 쓰라고 나왔지만 나중에 혹시 몰라요. 또 상승거리에 대해 써라. 그러면 여러분이 강하거리를 하는데 상승거리를 몰라. 그러면 안 돼요. 상승거리는 뭐라고요? 기류의 온도가 실내 공기 온도보다 기류 공기의 온도가 실내 공기 온도보다 높을 때 도달거리에 도달할 때까지의 올라간 높이 상승거리입니다. 그죠? 꼭 그렇게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되겠네. 여러분이 공부하다 보면 책에 보면 이렇게 해서 여기가 0.5m/s 이렇게 되어 있는 데 있어요.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책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최소 도달거리 이것은 어디까지냐고 중심 속도가 풍속이 0.5m/s가 되는 점까지 거리 그 다음에 최대 도달거리여 가지고 중심 풍속이 0.25m/s가 되는 점까지 거리 이렇게 되어 있고 그냥 도달거리라는 말은 없어요. 도달거리라는 말은 없어. 그럼 여러분 이제 이 책을 가지고 공부했으면 시험 문제에 나왔을 때 어떤 걸 써야 되느냐 하는 그런 혼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도달거리고 이것도 도달거리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도달거리라고 쓴 사람은 당연히 이건 포함된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걸 도달거리라고 한다는 얘기는 0.5m/s도 도달거리예요. 보세요. 여기도 아직도 도달하고 있는 중간이니까 이 전체가 다 도달할 수 있는 거리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까지만 쓰면 여기까지만 도달거리라고 쓴 사람은 이건 도달거리가 아닌 게 돼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쓸 때는 이걸 쓰셔야 돼요. 최대로 간 거리까지를 도달거리를 한다. 그러니까 뭐 빼면 0.25m/s의 중심 풍속이 0.25m/s 되는 지점까지 거리 꼭 그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 보면 도달거리를 0.25m/s 되는 지점까지 거리라고 나와 있는 책도 간혹 있어요. 간혹. 많진 않지만. 그래서 여러분의 답은 이걸 쓰셔야 됩니다. 네. 됐죠? 충분히 설명됐으리라고 봅니다. 네 번째, 등마찰 손실법 나오네요. 등마찰 손실법은, 등마찰이잖아요. 등마찰이고요. 그냥 마찰입니다. 한글 쓸게요. 마찰. 그 다음에 등합법이라고 써요. 이것도 다 등자, 같은 등자예요. 우리 등자, 같은 등자예요. 등합법이잖아요. 등합법. 그죠? 법자는 뭐, 등합법. 또 뭐라고 쓰냐면요. 정합법이라고 돼요. 정합법. 정합법. 그죠? 정합법. 그러니까 등마찰, 손실법, 정합법, 등합법, 정합법 다 같은 겁니다.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1m당의 덕트 1m당의 마찰 손실을 전 구간에 걸쳐서, 닥트 전 구간에 걸쳐서 일정하게 적용하여 덕트 치수를 구하는 방법. 이겁니다. 덕트 1m당의 마찰 손실을 덕트 전 구간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덕트 치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 말도 여러분 거 화해서 여러분 외워두세요. 여러분 나름대로 외우기 좋게,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덕트가 아시다시피 덕트 규격이 가다 줄잖아요. 덕트 규격이 가다 줄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빠져나가니까, 이게 빠져나가니까, 그죠? 빠져나가게 줄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구간이나 A구간, B구간, C구간 모두를 다 마찰 손실을 똑같이 적용한다는 거예요. 마찰 손실을 우리가 보통 어느 정도 적용해요? 닥트는 보통 0.1mm AQ 정도 적용하거든요. 그럼 여기도 이걸 적용하고 여기도 이걸 적용하고 여기도 이걸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 이제 그 덕트 그 표에서 예를 들면
실질적인 것을 여러분 이제 시험 문제 나오니까 뭐 구해볼 기회가 있겠지만 피해 보면 여기에 등 마찰 계수가 나와요. 보통 R 이제 우리는 0.1mm AQ 점을 이 선을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풍량역에 나와요. 풍량이 이렇게 나온다고 보면요. 뭐 이게 1000, 뭐 3000, 뭐 5000 이렇게 나왔다고 보자고요. 풍량이. 그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뭐 여기가 5000이고 여기가 5000이고 여기 3000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1000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다 같은 마찰 손실을 정하니까 닥트 1m당의 마찰 손실을 전 구간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하니까 이 구간 지금 풍량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풍량에서 이 마찰 손실을 0.1, 여기도 0.1, 여기도 0.1, 0.1 똑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5000일 때도 마찰 손실을 0.1로 적용하고 3000일 때 0.1로 적용하고 그래서 이 점이 닥트 치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뭐 닥트 치수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구한 1000일 때는 0.1에서 쭉 반듯이 올라가서 이 점이 닥트예요. 그러면 이게 뭐 20에서 뭐 54이면 아니 뭐 50은 그렇고 34이면 아 이게 뭐 28이면 얼마 되었구나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점은 어떻게 돼요? 이게 뭐 40에서 뭐 50이다 그러면 40에서 54이니까 아마 48이나 어떻게 되겠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 60에서 80이다 그러면 이 정도니까 뭐 73이나 4 어떻게 되겠구나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찰 손실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해하시죠? 이것은 이제 실제 구할 때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거고 외우는 거 이걸 외우셔야 되겠죠. 닥트 1m당의 마찰 손실을 전 구간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하여 닥트 치수를 결정하는 방법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 풀었습니다.